두 게임 남아서 승패 없이 2.25의 평균 자책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역전주자도 베이스를 밟고 있습니다. 타석은 어떨지. 엄청 높게 왔습니다. 원볼 원 점을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. 팀 내 가장 많은. 바깥쪽 돌아 들어왔습니다. 네. 멈춰. 킹 스트라이크아웃. 이승현의 이 공을 바라보면서 삼진으로 물러납니다. 네. 이승현 선수는 4번 타자인데 지금 방망이를 내지도 못하고 지금 삼진을 당하는 상황인데 좀 몸쪽 깊숙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뭐 심판이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로봇 심판이 삼진을 잡고 나서 1루와 2루입니다. 뒤로 가는 파울. 다시 한번 파울. 지금은 변화구가 살짝 에이스 역할을 해야 되는 네. 헛스윙 삼진 아웃. 두 타자 연속 삼진. 투아웃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스트라이크 존 근처만 어느 정도 가면 변화구도 날카롭고 볼 것도 있고 예. 지금 떨어지는 회전이라든지 이런 낙폭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? 말씀해 주셨던 대로 변화구에 떨어지는 각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. 그렇죠. 예, 타자 눈앞에서 거의 사라지는 듯한 뭐 저희야 뭐 화면을 보지만 타석에서 볼 때는 저게 이번 대회 7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는 김민균 선수도 첫 타석을 맡고 있습니다. 바운드볼. 배터리 코치로 있습니다. 네. 헛스윙 3진 아웃! 이렇게 KKK로 이닝을 마무리를 짓고 있는 이동영 투수입니다. 석점을 따라붙은 경북고등학교. 그러나